계절 강원도를 찾았습니다. 아, 날씨 너무 좋다. 와, 여기 호숫가 위로 물안개가 내려앉았어요. 저 건너편 풍경은 뭐 그림 같네요, 멋진다. 진짜. 이런 그림 같은 풍경 속에 또 어떤 고향집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 저기 할아버지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는 서민에서 사람 1년에 뭐 한두 번 보기가 힘들어. 근데 우리 처가 왔으니까 이제 좋지. 얼마나 반가우셔요. 호수를 건너야 한다는데요. 너무 예뻐요. 바람도 안 불고 오늘 날이 진짜 맑은 것 같아요. 눈앞에 펼쳐지는 가을산의 단풍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10여 분 남짓 달리다 보면 고향집이 있는 소탱이골에 닿을 수 있는데요. 도착! 혹시나 제가 물에 빠질까? 할아버지께서 배도 끌어주시고 어머나. 손도 잡아주셨어요. 알겠습니다. 진짜 다정하시네요. 네. 이렇게 마을에 도착했나 싶었는데 이번엔 물이 아닌 산을 넘어야 한대요. 할아버지, 집이 생각보다 깊은 곳에 있네요. 조금 멀리 있어. 여기서 얼마나 더 가야 돼요? 이제 그건 걸음 걷기에 따라서 틀리지. 우리 할머니 같으면은 한 30분은 걸려. 경치가 좋으니까 걸을 맛이 나요. 예, 내가 처하고 같이 가니까 발걸음이 가볍잖아. 저도요. 사람들은 모두 떠나고 할머니 할아버지만 남은 오지 마을. 이곳에 오늘의 고향집이 있습니다. 아, 반갑다. 할머니 계시잖아. 할머니! 우리 손녀딸 왔다. 손녀딸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손녀딸 왔네. 손녀딸이 왔어요, 할머니. 반가워. 아이고, 땡 잡았네. 왜 땡 잡았어요, 할머니? 사람 구경하니까 손녀딸도 보고 그래서 땡 잡았어. 여기 보니까 옥수수가 진짜 많네요. 더 말려갖고 이제 겨울에는 뻥튀기도 해먹고 이제 그러는 거지. 그래서 들어와서 봐. 불 때는 아궁이고. 와. 나무 떼가지고 자는 거야. 방 온돌방이라 그래가지고. 고향집 곳곳에 정겨운 풍경이 녹아있습니다. 9년 전에는 여기 전기불도 못 켰어. 그때는. 그러니까 그때도 되면 지금은 양반이지. 조그만 꿈이라도 들어오니까. 전기가 들어온 거예요? 태양광 이제 구분해서 해주셔가지고. 태양광 들어오면은 그래도 이렇게 뭐 전기 떼서 이렇게 주무실 수도 있는데 아직도 아궁이 떼서. 안 되지. 전기 가지고는 못 쓰고. 아이 사람아 저 대렘지들도 못 오고 뭐야. 여름에 더워갖고 선풍기를 이제 우리 아들이 하나 사줘서 갖다 캐봤단 말이야. 그걸 틀어봤었대. 전기가 약하니까 선풍기가 타버려. 전기도 수도도 그리고 이웃도 없는 깊은 산골의 외딴 집. 남들에겐 불편해 보이는 오지지만 할머니 할아버지에겐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아늑한 고향입니다. 두 분과 함께 밭을 찾았는데요. 이렇게 따면 돼. 따서 거기다 담아. 남아있는 옥수수를 따야 한다고 해서요. 저도 열심히 일을 도왔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쪄서 먹으면 맛있겠어요. 이건 사람 먹기 힘들어. 어? 단단해갖고 사람이 못 먹고 다 줄라고 하니까. 아, 그런 거예요? 자기나도. 마른 옥수수는요, 겨울에 닭 모이로 쓰기 위해 일부러 남겨놓으신 거래요. 적적한 산골 생활에 닭을 키우기 시작했다는 두 분. 옥수수 알을 까놓는 건 월동 준비의 시작이라는데요. 할아버지, 닭이 이렇게 옥수수를 먹으면 좋아요? 그럼 닭이 이거 옥수수를 먹으면 살도 찌고 건강하고 계란도 잘 나. 닭들아, 다 왔다. 듬뿍 챙겨줬습니다.
이게 맛있게 먹으래요. 그래도 초아 씨 겁 없이 잘 들어가네. 아이고 아이고 무서워서 바로. 아이고 귀엽게 노네. 할아버님 눈엔 초아 씨가 다 귀여운가 봐요. 그런가 봐요. 닭들이 옥수수 특식을 먹고 올겨울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할아버지께서 뒷산 구경을 시켜주신대요. 대두고 보니까 이제 뭐 먹으려면 맛있는 거 갖다 어? 캐다가 우리 반찬 해 먹자고. 할아버지 제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고. 아니 그런 초아가 또 모처럼 왔는데 내가 또 안 줄 수가 없잖아. 지금 딱 마치 배꼽시계가 울렸거든요. 뒷산에 뭐 대단한 것들이 있나 보죠? 고향집 뒤편이 바로 깊은 산자락과 이어져 있는데요. 오르다 보니 이곳에 보물이 있었습니다. 이게 버섯장이라는 거예요. 녹여주려고. 땅속에 묻혀있는 더덕은 제가 처음 보는 거라 괜히 긴장되더라고요.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아, 이거 초아 먹을 거 충분하게 돼. 와. 우리 할아버지 화이팅! 아이고, 아주 아주 물 들어가가지고. 더덕이 상하지 않게 조심조심 흙을 걷어내면 짜잔! 우와! 이거 진짜 보약이다, 보약. 우와. 오랜 시간 자연이 키워낸 보약입니다. 와, 보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 핏줄, 이 팔뚝. 오. 우와. 오, 할아버지. 팔뚝 너무 멋있으신 거 아니에요? 울퉁불퉁 대단하신데요? 우와. 와, 우리 할아버지 팔뚝 자랑 한번 보여주시죠. 우와. 아,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지는데요? 완전 멋있어요. 아유, 야. 나를 더덕으로 채워줘요. 사랑의 빛거리가 되었나 봐요. 더덕 없이 못 살아. 정말 나는 못 살아. 당신이 짱이랍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귀한 더덕도 많이 캐고요. 즐거운 추억도 많이 쌓았습니다. 산에서 내려와 보니 고향집 굴뚝엔 벌써 연기가 폴폴. 할머니와 함께 점심 준비를 했는데요. 굴뚝의 연기 오랜만에 보네요. 우선 더덕 껍질부터 깠습니다. 아우 군침 나온다. 그래, 산에서 이렇게 캐서 먹는 거는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어. 손자가 더덕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와서 이제 조그마한 거를 몇 개 해서 줬더니 지가 갖고 와서 지네 아빠가 안 주고 저 혼자 다 먹었대. 손자가 탐냈다는 할머니표 더덕구이. 싱싱한 더덕에 화로까지 준비하면 끝! 이제 맛있게 구워주면 되는데요. 아, 맛있겠다. 지글지글 숯불 위에 자연산 더덕을 듬뿍 올리고 여기에 할머니 양념장을 쓱쓱 발라주면 와, 가을에 이보다 더 맛있는 게 있을까요? 초아야. 네? 고향 집에 오니까 이 맛있는 것도 먹지. 맞아요. 제가 또 돌아가면 언제 이런 거 먹어보겠어요. 그러니까 많이 먹어. 코끝을 맴도는 향긋한 더덕향에 불맛까지 싹 입혀주면 더덕구이 완성! 아이고, 잘 됐다. 와, 맛있겠다, 옥수수밥. 그래, 옥수수밥이야. 가마솥밥. 옥수수밥도 맛있겠죠? 와, 잘 먹겠습니다. 많이 먹어. 와, 우리 할아버지가 캐주시고 할머니가 요리해 주신 더덕구이 들어갑니다. 너는 내 거라고 했지? 맛있어? 저거 화통불에 구워가지고. 우와. 더덕이 왜 이렇게 맛있는 거 없어? 많이 먹어. 말도 안 나, 할아버지. 모자라면 또 해올게. 산에 가면 어디든지 있어. 너무 맛있다. 특히 달콤한 옥수수밥에 더덕구이를 올려 먹으니까 정말 맛있더라고요. 맨날 할아버지랑 같이 먹다가
손녀딸이 와서 먹으니까 좋네. 사람이 무슨 소리야. 나하고 같이 먹는 게 더 맛있지. 야, 식구가 한 명 늘었을 뿐인데도. 나도 손녀딸이 와서 더 맛있고 좋은 것 같다. 이렇게 같이 먹으니까 다 좋죠, 할머니, 할아버지. 손녀딸한테는 소소한 행복이 가득한 고향의 밥상입니다. 꿀벌도 부지런히 꿀을 모으고 모든 생명이 겨울을 준비하는 계절. 할아버지도 어느 때보다 바쁜 하루를 보내시는데요. 다시 산에 오르시더라고요. 여든이 넘으셨는데 체력이 대단하시네요. 때문에 지금부터 나무를 해놔야 돼, 뗄나무를. 틈날 때마다 뗄감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데요. 이렇게 톱질로 나무를 재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할아버지께서는 수십 년 해온 일이라 괜찮다 말씀하시지만 겨울엔 매일 이렇게 나무를 해야 한다니. 고된 일에 행여 할아버지 건강이 상하진 않을까 걱정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제가 들어드릴게요. 만만치 않을 텐데요. 우리 할아버지도 하는데 제가 못하겠어요. 하나, 지게를... 둘, 셋!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아니야, 먹은 도덕 같은 해야 될 텐데. 반면 우리 할아버지는 한 번에 쑥! 걷더니 이게 지게 안 지고 일어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왜 이렇게 무거웠던 거죠? 산에서 내려왔는데요. 할아버지, 여기 나무 많은데요, 이미? 많아도 이거 얼마 못 돼? 한 달밖에 못 돼. 이게 한 달밖에 안 된다고요? 이거 전부 해. 한 달도 못 돼. 이거 다요? 겨울에 뭐 몇 개월 동안 떼려면은 계속 지금 해야 돼. 우리 선녀딸한테 또 내가 좀 보여줄 일이 있다. 야, 내가 한번 심자랑 좀 해야 되겠다. 제법 굵은 나무 등장! 도끼질을 보여주신대요. 이렇게 다 한 번에요? 많이 움직이지도 않는데 그냥 한 번에 팍 갈라지네. 진짜 대단하시죠? 우와, 거짓말! 한 손으로 그냥. 와, 할아버지! 아, 순식간에 이만큼을요? 하이파이브! 좋았어.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보여주실 게 또 있다는데요. 나무 위에 귀한 게 열렸대요. 진짜 감처럼 생겼어요. 고염이라고. 이게 토종 감나무 고염이라는데요. 조그만 감 같아요, 진짜. 진짜 조그만 감 같네. 홍시 같기도 하고. 그 맛은 어떨까요? 아, 맛있다. 작아도 맛은 달더라고요. 작아도 감은 감이군요. 네. 진짜 맛있다. 우리 어려서는 감이 여기 강원도는 별로 없었어. 추워가지고 감이 안 되니까 이 동네에서 저 건너 동네까지 가서 얻어먹고 이렇게 했거든. 이걸 하나 먹으려고요? 그럼 이것도 뭐 흔한 게 아니고 있는 집이나 있지 없는 집은 없고 그래가지고 이 마당에다 이렇게 놓고서 따먹으면 진짜 행복한 거지. 그 시절 귀했던 열매가 지금은 행복은 안겨주는 계절. 이 가을이 좋은 이유일 겁니다. 아이고, 벌써 이렇게 시간이 다 됐네. 우리 손녀딸 또 작별할 시간이 됐어. 그러니까요. 아이고야. 섭섭해요. 네, 손녀딸 또 놀러와. 놀러 올게요. 네, 아프지도 말고 감기도 걸리지 말고. 섭섭해서 어떡해요. 네, 잘 있다가 와. 너무 섭섭하다. 여기는 아주 외롭고 사람 구경을 못하니까 참 여긴 힘들었던 데인데 초하가 오니까 아주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재밌게 오늘 시간을 보냈어. 근데 내가 너 아까 우리 목숨 걷어가고 요 언제 또 저렇게 준비를 해주셨대요. 그러니까요. 이게 가져가. 뭐 줄 것도 없고 한꺼번에 뭐 지금 뭐 없잖아. 이거 먹으면서 오늘 할머니 할아버지랑 추억 꼭 그래. 잊지 않고 생각할게요. 그래. 안녕하세요. 우리 할아버지도. 아이고 우리 추아. 그래 가서 잘 있어야 돼. 갈게요. 잘 가. 네. 그래. 잘 가.
그래. 들어가세요. 건강하세요.